자, 2015년 고2 9월 23번 들어가 보자. 자, 글의 주제 문제인데 이것도 뭐 주제 문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말 그대로 인간의 기억에 관한 건데 먼저 보면 인간의 노력이지. 뭐 하려는? 자, 기억의 능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인데 자, 지금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으로 쳐진 부분 이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독해를 하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인간들 관계사 들어갔다. 뭘? 알아낸. 뭐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적는지 대략 뭐 5000년 전에 그 어떻게 뭔가를 적는지를 알아낸 그 첫 번째 인간들이 were in essence 하면 본질적으로 뭐 하려고 했었지? increase the capacity 바로 그들의 히포캠퍼스의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야. 자, 히포캠퍼스 당황하지 마라. 이런 거 뒤에 콤마 나오고 딱 명사가 나온 거는 동격이잖아. 그게 뭐니? 바로 part of the brain's memory system 바로 두뇌의 기억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두뇌의 기억 시스템의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야. 언제? 첫 번째 인간들이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들은 효과적으로 extended 그 자연적인 한계, 우리 인간 기억의 한계를 확장시켰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preserving some of their memories. 자, 그들의 기억 중에 몇몇을 저장함에 의해 어디에다가 점토판, 동굴벽, 그리고 나중에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이런 그들의 기억을 저장함에 의해 다시 말해서 기록해둠에 의해서 인간 기억의 한계를 확장시켰다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다른 어떤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Such as, 뭐와 같은? 달력, 파일 캐비넷,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같은. 자,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뭘? 우리가 정보를 조직하고 저장하는 것을 어떤 정보와 조직? 우리가 적어놓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적어두기만 했는데 왜 그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해? 그것들을 조직하고 저장할 그런 장치도 필요해서 이제 개발했다는 거다. 그래서 when our computer 우리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메모리 카드를 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은 다시 말해서 뭐다? both A and B지. metaphor. 어떤 은유이면서 또 뭐다? 어떤 물리적인 실제입니다. 자, 은유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뭐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실체다. 이런 것이 되겠지. 그래서 we are offloading. offloading이 뭐냐 하면 짐을 덜고 있다는 거야. 우리들은 짐을 덜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a great deal of the process. 그 처리에 어떤 상당한 양의 짐을 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리의 양은 어떤 양인데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보통 하는 그런 상당한 처리의 양을 자 어디로 짐을 덜고 있니? to an external device. external 하면 이게 바로 외부지. 외부 장치에게로 짐을 덜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치가 뭐가 된다? 우리 자신의 두뇌에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경적인 enhancer, 강화자. 우리 신경적인,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억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두뇌의 확장이 됩니다. 하는 글이었다. 자, 그래서 뭐 주제는 뭐 간단하다. 계속 인간의 기억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 아예 원시시대부터 해가지고 점점 내려오면서 그런 장치들이 이래 우리 인간들이 계속 발전시켰다는 이런 글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핵심적인 내용이 선생님이 쳤던 그 형광펜 부분이야.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런 부분 속에 있는 어휘들을 이용해서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23번 문제에서 너희한테 이제 추천을 한다면 이제 빈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순서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순서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가면 돼. 그 원시시대 때 어디에다 했어? 막 동굴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니? 어떤 여러가지 장치들 뭐 캘린더, 캐비넷,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이제 용량 다하면 이제 메모리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보다 보니까 뭐 순서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빈칸과 어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찝어볼게. 잠깐만. 자, 일단 빈칸 후보로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 있지. 여기 보면 they effectively extended the natural limits. 바로 그들이 효과적으로 인간 기억의 자연적인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이 부분. 자, 빈칸 후보로 추천한다. 자, 이 부분 아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that memory, 그 기억은, 자, 은유이자 어떤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좀 약간 생뚱맞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이야. 자, 우리가 짐을 털어내는 거야. 어디에다가 털어내지? 바로, external, 외부 장치에다가, 요 부분. 근데 그 외부 장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바로 우리 자신의 두뇌에 어떤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의 강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강화시키는 어떤 장치가 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빈칸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특히 빈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으로 다시 이렇게 쳤잖아. 이 부분은 이제 어휘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뭐라고 했지?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야. 포인트가 지금 어떤 기억 장치를 돕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알아야지. 자연적인 한계지.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걸 확장시킨다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확장시킨다고 했지? 여기 preserving이라는 동사 알아야 된다. 이게 유지하는 거에 의해서 확장시킨다고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offloading이 나오는데 이거는 loading은 짐을 싣는 거고 offloading은 짐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짐을 덜어준다라는 이 단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다 덜어주니? 계속 나오잖아. 이제 인간 두뇌에다가 이제 쌓는 게 아니라 외부 장치에다가 우리가 옮겨놓지. 그래서 여기 external. 보통 이렇게 시험 낼 것 같으면 internal 해가지고 막 틀린 거 골라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external, 외부 장치야. 그리고 외부 장치는 당연히 우리 두뇌의 확장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런 거에 좀 명심을 하면서 빈칸하고 어휘하고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것도 별 다섯 개 중에 선생님이 한 두 개? 두 개 반? 요 정도 줄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다.